다양한 병가게 플레이. 진짜 진짜인데? 저건 되죠. 더 쉬워요. 잘 찾아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단 사무실에서는 그 물. 지퍼로 돼요? 아, 바지 지퍼는 참아도 쉬워. 아, 열쇠 하는 분도 있어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나머지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절실할 때 사용하란 바로 그 방법. 대충 세개 시험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일단만요. 초고난이죠. 어떠셨습니까? 맥주병 따는 99가지 방법. 그러나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브레시라는 사람이 어디서든 맥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네요. 미국에선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발명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방법들이 보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도구들입니다. 그래도 이로 따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예. 맥주병 따는 99가지 방법에 관한 책이 있다. 빛나라 지식에. 자, 결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접점 10점 승. 네모 하는 콘크리트도 있다. 성형하는 콘트 콘크리트가 있다. 성형이요? 네. 콘크리트를 성형한다는 건 뭡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얼굴에 발라요. 있으면 좀 하세요. 딱 이렇게 하면 색이야? 마야시급기야. 있으면 좀 하세요. 발라서?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든 건물이라든가 이러면 굳고 나면은 어때요? 단단하죠. 딱딱하죠. 단단하고 강도가 예. 세고 물렁물렁. 그렇죠? 네. 예, 그런 콘크리트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와는 좀 다른 물렁물렁한 오지영 씨 움직이는 네. 공처럼 말랑말랑한 폭신폭신한 뭐 볼까요? 유동성이 좀 있는 네모하는 콘크리트도 있다. 견고함과 단단함의 상징지 수천 대 차량 무게와 수천 톤의 물의 무게도 견뎌내는 건축 재료 중심 콘크리트. 그런데 그 단단한 콘크리트가 휘어진다는 믿기 힘든 제보. 과연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휘어지는 콘크리트가 진짜 있습니다. 보러 가실까요? 들으셨습니까? 정말 휘어지는 콘크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휘어지는 콘크리트라고요? 눈으로 보기엔 일반 콘크리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콘크리트 총 길이 2.2m 혹은 한 사람도 간신히 올라갈 30cm 두께는 고작 3cm에 불과한 이 콘크리트가 휜다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 체격 하신다는 이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총 몸무게 합이 400kg에 달하는 이 네 분 앞에서 콘크리트가 부서지지 않고 과연 휘어질까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움직여보는 게 일단 두 명까지는 가뿐히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네 명은 어떨까요? 보이십니까? 정말 콘크리트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걸 왜 만들어요? 네 명이 힘을 모아 발을 굴러봐도 출렁대며 휘어지기만 하고 길어지지는 않는데 조금 더 올려봐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결과는 마찬가지. 이번엔 실험맨이 도전합니다. 서서히 걸음을 떼는 두 사람. 알았다. 왜만 그러지? 알았다. 자기들이나 이런 거 다리가 진짜. 역시 무게가 실릴 때마다 확연히 휘어지는 콘크리트. 그렇다면 보통 콘크리트라면 어떨까요?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것이 당연했어. 반면 휘는 콘크리트는 서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자 믿어지십니까? 유연하고 탄력있게 그대로 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을 잘 견디는 반면 잡아당기는 힘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과 함께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휘어지는 콘크리트는 합성섬유를 첨가해서 잡아당기는 힘에 잘 버티도록 제작된 특수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가 교량이나 건물에 사용하게 되면 철근을 보완하여 큰 지진이나 충격 하중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내부가 궁금해 정밀 촬영을 시도해보니 수많은 실금들이 균열을 억제해줘 부러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이때 제작진에게 들어온 또 하나의 놀라운 지혜.